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 이제 주말에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장구 다스름 특강을 했는데 예, 또못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영상으로 한번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다스름은 우리 삼도설자물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데 이걸 또 해야 국거리나 자진몰이가 또 되게 맛있게 쳐지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스름을 할 정도면 뭐 장구 메고 이런 거는 다 된다고 보고요. 자채를 맞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편안하게 잡으시고 여기 장구의 궁편 쪽이죠. 궁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팔을 편안하게 뻗은 상태입니다. 손등이 하늘을 가고 있고요. 요렇게보다는 저는 요렇게를 제가 약간 90도 돌린 상태 여기서 살짝 헤드를 줘서 쿵을 치는 거예요. 쿵을 됐죠? 쿵 손을 들어서 쿵 높이까지 들어서 쿵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연습해야 될 거는 그냥 쿵이에요. 쿵 그러면 쿵 둘, 이렇게 가볍게 자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연습해야 될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금방 뼈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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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에 앞에 꾸밈음인 구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꾸밈음은 앞에 박이에요. 그래서 전체 갈 때는 쿵, 구, 쿵, 구, 쿵, 구, 쿵, 구의 개념으로 가거든요. 박자의 개념으로 볼 때. 궁, 구, 궁, 구, 궁, 구, 궁, 구. 그걸 그대로 쳐보면, 궁 치고, 그 다음 궁은 약한 거죠. 약하게 한번 치는 거예요, 약하게. 자, 궁, 구, 궁, 구, 궁, 구, 궁. 이렇게 갈 거예요. 궁, 구, 궁, 구, 궁, 구, 궁, 구. 자, 요거는 몇 번만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자의 개념만 익히는 거고요. 자, 궁. 근데 이제 이 구가 벽에 여기가 그 쿵자리면 구가 굉장히 끝에까지 밀린 거죠. 그래서 쿵, 구쿵 요 구쿵이 원체 빠르다 보니까 이거를 나눠서 연습하면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에 그냥 우리가 쿵을 하나의 그 타법을 본 것처럼 요게 꾸밈이 붙은 자체 구궁 그죠? 구궁 이렇게 된 거. 궁 이렇게 된 거를 하나로 보고 궁 자체를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궁 이렇게 되겠죠. 구가 약하게 들어오고 다음 궁이 팡 세게 들어오는 거죠. 궁 이렇게. 그래서 구궁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구궁을. 그러면 궁 처음에 들어오면 궁 이렇게 되겠죠. 자, 궁이에요. 구가 약하고 뒤에 궁이 세겠죠. 자, 연습하실 때 이제 우리가 감아친다, 말아친다고 하는 이 구궁을 조금 더 구궁, 구궁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하신 게 조금 더 손이 가면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요거 하는 방법을 내가 몇 가지 패턴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처음에 약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를 궁 이렇게 합쳐보는 거예요. 궁 몸을 내리면서 됐죠? 궁 요, 궁 이렇게 잠시 머뭅니다. 밑에서 궁 네, 궁 맞죠? 들고 자 내리면서 됐죠?
리스트 요 연습을 조금 요 정도 되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뒤에 궁을 조금 더 밀어 넣을 거예요. 받아친다고. 그래서 요런 개념을 연습을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뒤에를 확실하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 여기 회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지 마시고, 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위에서 내려오면은 손이 먼저 내려오겠죠. 그럼 체가 이런 모양으로 거꾸로 따라와요. 여기서 회전을 얻어서 이렇게 탁 들어가줘야 됩니다. 힘을 하나도 안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가 힘이 확 들어가야 됩니다. 눌러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연습을 딱 하셔가지고, 그래서 뒤에 힘을 빵 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 요 실린 힘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떼는 거죠.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되면 여기 느낌을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손이 쿵쿵 하고 몸이 쿵쿵 미리 쿵 떼지 마시고 쿵 치고 올려야 돼요. 쿵쿵쿵쿵쿵 들지 마시고 쿵 이렇게 들지 마시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게 적용하면 쿵쿵쿵쿵에 쿵쿵쿵쿵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처음 시작은 쿵쿵쿵쿵 가고 쿵쿵쿵쿵 그 다음부터 계속 구궁이거든요. 심지어 구궁이 붙어서 소리가 붕, 붕, 붕 정도 나는 정도면 더 좋습니다.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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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됐죠? 자, 왼손을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면, 오른손은 어차피 따, 일단은 제일 쉬운 게 따죠, 따. 따면 치면 되는데.